그러면 시아오 판체 팀이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라운드 반킹 카르트 네 그린 메시지입니다. 와 그린 메시지 무슨 게임이죠? 게임 주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각 팀의 멤버 한 명씩 제시해준 B.A.P 노래의 가사를 네. 그림으로 표현해요. 그림으로요? 아 좋아. 오! 야 우리가 이겼다! 자 노래 근데 가사. 잠깐만 네, 노래 가사를 그림으로 표현해준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한 명씩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야? 전달력이 네 그렇죠. 이게 스피드 게임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다른 팀한테 맞춰야죠. 아 어떻게 보면은 뭐 순발력 이런 거보다 네. 얼마나 그림으로 눈치가 빠르냐 네. 전달력을 이게 몸으로 말해요 랑 같은 그러네요. 게임이 마지막 사람이 맞추는 거죠? 네 그림으로 말해요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정까치의 팀에서는 제가 정답을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그림을 그리는 걸로 저희 시아오 판치의 내꺼야 팀은 영재가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정답 카드가 몇 개 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림을 같이 그리면 되네요. 네. 30초씩입니다. 30초 동안 그리시면 돼요.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 아, 너무 어렵다. 나를 사랑해! 워리어! 후! 고마워요. 谢谢. Help me. 노래 보겠습니다. No. Number 6. Yeah, we're the BFB. 아하. 하지마. 아, 부끄럽다. 같이 찌라는 거 진짜. 됐어, 이겼어. 이겼어. 그래. 이거는 왜? 고대 약간 신석희 시대 벽화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 선수야, 몇 초? 아, 그래, 손대, 좀 많이 그랬다. 뭘 의미하는 건가? 자,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이게 도대체 뭔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거 스피드다. 자! 30초입니다. 나도 맞춰볼래. 공명이죠? 이거 어떻게 말해요? 할까요? 유, 미? 저거는 줄넘기 하는 사진이야. 하세요. 이거 공룡입니다. 왜 공룡일까요? 잠시만. 유학생 아닐까요? 아니요. 잠시만요. 우리가 워리어 데뷔할 때 공룡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끼 공룡. 몇 초입니까? 22초 지나 23초. 내가 이거 못 맞춰. 정답. 맞았어. 맞았어. 정답. 정답. 댄싱 드레이. 아, 틀렸습니다. 이겼습니다. 행복했네. 와 정말 시아오 판치 팀의 그림 실력이 굉장합니다. 와 진짜 엉무새 아 너무 촉박했어요. 자 공격이잖아. 나 모르는데? 영무권 진행 스피드 판단 반반해서 그래요. 저희는 이제 엉무새가 공룡이 되는 바람에 저희는 실패했고요. 이제 다음 정따치 엔팀 정권 너무 잘한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고고고고. 네 정단치엔 팀 시작합니다. 빨리 그려. 와! 베이비. 베이비. 이거 저거 되죠? 베이비. 그림이죠. 그림이야 그림. 글과 그림을 구별 못하십니까? 괜찮아요? 아 빨리 그림 그려 그림. 아 그림 그려. 와 베이비. 그러면 너라도 그려. 생각 안 하시나봐요. 머리야. 이거 진짜 어렵다. 나 쟤 무시했어.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 영재군의 새로운 별명이 있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30초. 아 진짜 좋다. 이거 어떻게 맞추나요? 먼저 일단 카메라 앞에 일단 혹시 보니까 일단 이 글을 지울게요. 그러면 아니 이건 너무 이걸로 또 나중에 네. 또 무슨 말 한다고요 또. 이거 괜히 근데... 괜히 다른 거 할까봐 지금 지우는 거죠? 이걸로 또 나중에 젤로그 저희 스케치북에 손댔어요.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일단 먼저 아 네 네 일단 먼저 그림을 공개하겠습니다. 따 이거 어떻게 맞죠? 아 좀 맞추겠다. 공개로 들어가시죠. 아니야 절대 못 맞죠. 자 이거 절대 못 맞죠. 저희가 시작하면 공개하겠습니다.
아, 이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됐죠. 대박 사건! 대박 사건! 뭔가 대박 사건! 해미, 해미! 이게 대박 사건입니까? 널 보면 숨이 가빠! 맞아요. 어! 잠깐만, 맞잖아요! 예! 잠깐만! 이거 가사도 맞췄고, 노래도 맞췄어요. 뭔데? 누가 맞췄어요? 이거 봐, 이거. 춤! 춤! 네, 제가 잘 그렸다니까요. 그래요, 이거 춤이잖아요. 본 거 아니에요? 안 봤습니다. 저희는 누구처럼 보지 않아요, 네. 자, 두 번째 게임에서, 아, 이거 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네. 한번 정따치인 팀, 자랑스러운 우리 정따치인 팀. 확실히 좋은 분이 많이. 저희가! 잘 그렸다고요? 이게 잘 그렸죠. 네. 전달력이 좋았던 거죠. 네. 네. 제가 글로 진행을 배워서 저한테 집중해 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목을 맞추면 1점인데 네. 가사까지 맞췄습니다. 그렇죠. 가산점이. 가산점이 1점이 더 붙습니다. 그러면 2점입니다. 2대0으로 정따치인 팀이 이겼습니다. 와! 2대0. 그러므로 전 게임과에서 2대1로 정따치인 팀 우승! 예!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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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걸 네. 그것도 그 2점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가사를 반개 맞췄으니까 반절 맞췄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 네. 0.5점에 1.5 대 1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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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기는 팀이 한데 상품을 드릴게요. 아 어쨌든 상품이요? 네. 오! 어떤 상품인지 좀 마셔보실래요? 돌! 앵무새! 돌! 아니야 여기는 중국이니까 네. 중국 맛있는 특산물 네 모래 딤섬 어 딤섬 네. 설마 딤섬 아니면 그거요 공차 2차 잠깐만 와우 잠깐만요 짱이다 케이크네요 케이크. 한번 보여주세요 박해 오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웰컴 투 차이나 이거를 펴주시죠 저희 비행기 팬분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중국에 오신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킬러감님과 네, 김임찬 바하님이 네, 공개됩니다 이번에 아, 또 사실 김찬이 형 생일이 또 겹쳤네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누가 이기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아 여기 그렇죠. 중요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누구처럼 그렇게 누가 이기는지 중요하지 않았네 잠깐만요 지금 아주 감동적인 네. 편지가 하나 있어요. 아 진짜 편지는 있어요? 그렇죠? 진짜 따발촉새 조용히 안 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BAP 여러분 케이크가 이쁘죠? 네 마음에 드세요? 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첫 중국행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 중국 베이비들이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아. 그리고 지난 3월 31일은 저희 리더 영국군 생일이었고 오늘 4월 19일은 곧 저의 생일인데 두 분의 생일 모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픈 냄새가 정말 좋군요. 아,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처음 오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뜻깊은 선물 받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필요 없지만 한번 네. 보실래? 아, 아니요. 좀 부끄러워. 자, 윤국군 초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네. 약간 초랑 비슷하지 않나요? 아, 괜찮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즐거운 게임도 했고 한 명씩 인웨이따 라이빈을 통해서 중국 베이비 분들께 한마디씩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저희 이쪽 MC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쫑해 아, 네 저희가 이제 베이비 로서 이제 중국 방문이 처음인데요 네네 네 유감이네요 네 몸을 드시네요 몸을 드시 네 중국 방문이 처음인데 이렇게 케이크도 해주시고 이제 많은 환영을 네. 해주는데 정말 감동이고요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앞으로도 중국에 찾아뵐 수 있도록 네, 네. 좋아! 네, 자, 힘을 가져 하겠습니다 아. 와.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대표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중국 방문이었는데요 네. 뜻깊은 시상식에 참가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생일 파티도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어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중국에 꼭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마지막 인사 오늘 임찬이 형이 그 마지막 인사 해주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BAPS 다시 하겠습니다. 아, 나 못하겠어 이거. 아, 못하겠어. 네가. 네, 중국 팬 여러분들에게 네, 네. 마지막 인사드리죠. 네.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BAP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시제. 와, 이니. 오케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빌피입니다. 중국 첫 방문인데 이런 뜻깊은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세계적인 그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APS 감사합니다. Yes, sir. 짜잔.